와. 아, 어떡해. 어떡해. 와, 안 들어.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학원 가시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냥 이렇게 키트를 가져와 봤는데, 엔진분들이랑 같이 만들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들면서 소통도 자주 하고, 많이 하고, 하려고 이렇게 켰습니다. 저 혼자라서 좀 떨리지만, 네, 열심히 해볼게요.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죠, 그쵸? 진짜 오랜만이에요. 아, 네. 아, 근데 이거는, 자,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그 방향제 그거예요. 제가 만드는 그런 걸로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그런 키트여가지고, 이 귀염둥이 어쩔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제가 이 방향제를 한번 직접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이걸 사실 지금 처음 열어봐요. 오, 이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아, 제가 그리고 노래를 조금 틀어놨어요. 살짝 잔잔한 피아노 BGM을 깔아놨는데 소리 혹시 너무 크시면은 제가 줄일게요. 아시겠죠? 캔들 키트 안내서. 아, 왁스를 전자레인지에 녹여야 되는 거구나. 생각보다 좀 많네. 너무 복잡해. 종이컵 전자레인지 사용 시 화재 위험이 있사오니 종이컵에 그을림 현상이 생기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 이 전용 용기로 교체하세요. 너무 어려운데요? 어떡해. 전잘 지내고 있어요. 아, 노래 잘 들리시나 보네요. 에이, 너무 어려운데? 나 혼자 못할 것 같아. 냄새 되게 좋다. 냄새 되게 좋고. 이런 게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난 너무 이해를 못해. 어떡해. 이게 뭐야? 뭐지? 1번 왁스? 이게 왁스가 필요한 거예요. 아, 이게 보석 그런 거거든요. 방향제. 와, 대박이죠? 우와, 요런, 오! 오, 뭐야? 이거야? 뭐야? 이게 뭐야? 우와! 와,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네, 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근데? 어떡하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아, 너무 힘들어. 이 비닐봉지, 아니, 비닐장갑도 있네. 저녁이요. 저 방금, 그거 먹었어요. 밥 먹었어요, 방금. 정신없어, 어떡해. 일단 해볼게요. 캔디키트 만드는 법. 대략적인 기본 과정 설명입니다. 1번. 동봉된 왁스를 종이컵에 담아주세요. 이 왁스를 종이컵에.
종이컵에 담은 왁스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녹여주세요. 투명하게 녹은 왁스에 향료를 넣어 나무 스틱으로 저어주세요. 왁스에 캔들 전용 색소를 넣어 조색하세요. 전용 용기에 왁스를 부어주세요. 아, 왁스가 굳어야 되는구나. 또는 왁스를 붓기 전 실리콘 몰드에 미리 면 아유, 네. 감사합니다. 피부 좋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물. 네, 이런 일단 신제 종류에 따라 상의. 일단 해볼게요. 근데 진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냄새는 좋아. 아무튼 일단 이런 비닐부터 다 까볼게요. 아, 이거 오늘 좀 길어지겠는데? 길어지겠어. 아, 복잡해, 복잡해. 일단 그러면 여기다 부어도 되겠지? 일단 이거는 냄새가 안 나요. 이건 그냥 왁스인 것 같아요. 담아주세요. 왁스를 녹여주세요. 근데 이거 잠시만. 이거 그 영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렇게 영상만 조금 보고 올게요. 아, 제가 이거 혼자 뭐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엔진분들이랑 같이 만들려고 지금 뭘 만들고 있습니다. 아흠. 2분의 1을 담아. 2분의 1을 담고. 뭐, 이렇게 하세요. 전자레인지 2분. 저 전자레인지 2분 동안만, 아니. 이것만 빨리 돌리고 올게요. 빨리 돌리고 올게요. 예. 양초는 아니고 이게 보석 방향제래요. 보석 방향제. 지금 전자레인지 돌리고 왔어요. 붉은 감미로운데 선우 오빠 목소리가 더 감미로워요. 감사합니다. 요즘 지금 엔진분들 근데 뭐 하고 계세요? 근황이 궁금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저 진짜 근데 진짜 건강해요. 플라잉 키스. 온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눈이 정말 예쁘세요. 밥 먹었어요? 네, 밥 먹었습니다.
선우가 건강하면 하트 주세요. 저도 그립네요. 오랜만이야. 아유, 저도 오랜만입니다. 아, 한번 제가 보고 올게요. 저 돌리고 있어가지고. 아니었어. 얘 녹는 게 아니구나. 하긴 고속 방향제인데 녹으면 안 되지. 여러분 제가 왔어요. 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바꿨어요. 둘러 붙네. 2분에 또 돌려? 생각보다 힘드네. 또 2분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너 혼자야, 선우? 네, 저 혼자예요. 생각보다 바쁘다. 아, 이게 녹여야 되는 거구나. 생각보다 할 게 많아. 괜찮아. 오케이. 오늘 좀 괜찮나? BGM 너무 좋아. 아유, 감사합니다. 저 오늘 진짜 V앱 한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뭔가 혼자 처음이기도 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렇게 세로로 한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장을 했는데, 다행이에요, 그래도. 아, 지금 아이랜드 보고 계세요? 핸드폰 배경화면이요? 비밀입니다. 맞다. 저기 또 돌리고 올게요. 잠시만. 미리 펌 보고 가자. 2분을 총 3번이나 돌리네? 아니, 다 녹여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큰일 났어요.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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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3분. 지금 몇 분이야? 5분, 7분, 9분. 일단 하고 올게요.
윙크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요? 아, 근데 다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다들. 네. 번지점프의 뒷이야기. 아, 근데, 사실 저도 번지점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되게, 일단 저도 올라가 봤었잖아요. 거기 하는 데를 올라가 봤는데, 진짜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너무 높아서, 그 실감이 되게 안 났던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가지고 진짜 뭐지? 그냥 이런 생각으로 그냥 뛰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직접 뛰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나중에 저도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뭐 가능하기만 하면은 저도 번지점프 그래도 해보고 싶긴 한것 같아요. 뭐 그렇다. 오늘 TMI 저 오늘 TMI는 치킨 먹었다. 그렇습니다. 아, 울지 마세요. 아, 무슨 소리냐고요? 이게 피아노인데, 네, 피아노 소리예요. 너무 잔잔한가? 저 저거 2분 다 돼가지고 또 한 번만 적고 올게요. 한 번 적고 3번 마지막 해야 된대요. 하고 오겠습니다. 아! 아니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저희 이불인데 제가 지금 등받이로 쓰고 있어요. 미리 한번 봐볼까?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좀 봐볼게요. 3분까지 돌리면 아예 다 녹는데요. 전부 녹을 때까지 하고 이때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향을 넣는구나. 색소. 반짝이 가루도 있구나. 아, 이게 반짝이 가루였구나. 신기하다. 또 적고 오겠습니다. 이제 저거 하고 3분 마지막으로 돌리면 되거든요. 저것만 돌리면은 끝이에요, 이제.
으아. 안녕하세요. 사랑해. 언제 봐도 선은 아름답구나. 아유, 아닙니다. 화이팅! 니키랑 연락하고 있죠. 다른 멤버들도 다 연락하고 있어요. 아, 근데 진짜 제가 혼자 있으니까, 진짜 이게 제가 맨날 멤버들이랑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또 계속 혼자 자는 것도 그렇고,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잠을 진짜 제대로 못 잤어요. 되게 막 무섭고 이래가지고 잠이 잘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멤버들이랑도 거의 진짜 계속 매일매일 연락도 하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매일 있었는데 매일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지니까 너무 네, 진짜 생각보다 그게 되게 큰거 같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혼자는 잘못 지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선우야, 다음번에는 성문이와 번지점프를 해주세요. 번지점프 네, 한번 도전은 해볼게요. 저도 학교 가야 되는데. 3분 다 됐나? 안 됐나? 됐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오늘 운동을 갈까 말까 늘 하고 고민이지만 추천해줘. 운동, 아, 근데 저도 혼자 있으니까 운동을 아예 안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몸이 너무 안 움직이니까 잠도 안 오고 완전 사람이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계속 가만히 있긴 했는데 운동, 뭐 스트레칭이라도 조그맣게는 했었어요. 조금? 조그맣게. 저 3분 한 번만 더 듣고 올게요. 에휴. 아직 다안 녹아서 3분 한 번만 더 돌려야겠어요. 와, 아직 만들기도 다안 했는데. 선우, 민트초코 먹은 지 얼마나 오래됐어? 아, 요즘 민트초코 잘안 땡겨서 잘안 먹고 있어요. 하고 싶은 머리색? 저, 근데 요즘 뭐 딱히 끌리는 머리색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노래를 좀 바꿀까? 뭔가 신나는 걸로 바꾸고 싶은데.
귀여워. 근데 세로로 하니까 저좀 느낌이 틀려. 로제 납작당면 나왔다는데 먹어봤어? 제가 그거 먹어볼라 했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었어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 동물에서 파고 있냐고. 아, 근데 저도 니키 보니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닌텐도 그 스위치를 나중에 한번 살까 고민 중입니다. 근데 또 보니까 그 포켓몬스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나오면은 살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멤버들 보고 싶으세요? 많이 보고 싶어. 아, 저도 보고 싶어요. 정은이가 저 VF 하면은 전화한다 그랬는데. 안 보고 있나? 뭐 나중에 전화하면 되니까. 오, 댓글. 몸조심해요. 3분을 좀더 오래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이고, 아이고. 잘 왔어요. 그냥, 다 녹아가지고, 3분 더 돌리고 왔어요. 민트 초코. 흰 티셔츠. 오랜만에 따누 해주세요. 따누! 선우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저요. 저 그냥 전 사실 브이앱 진짜 다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가지고 되게 좋아요, 진짜. 한국에 가서 선우 볼 꼬집고 싶다고요? 네, 뭐. 5살 니키 또는 5명 니키? 저는 5살 니키요. 뭐야 뭐야, 김떠는 어디 갔고 찹쌀떡이 있네. 아직도 찹쌀떡인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아, 딱 녹인 거만 하면은 진짜 바로 할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준비 지금 다 해놨는데. 나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와, 근데 저도 숙제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학원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짜 학원 다니면 숙제가 거의 이따만큼이어가지고 또 학교 것도 해야 되지, 학원 숙제도 해야 되지, 진짜 바쁘거든요. 저도 그랬던 때가 있었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제가 벌써 고3이고 지금 몇 개월 후냐? 지금 거의 3개월 20일 후 21일인가 후면은 저도 성인이에요. 벌써 대박이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저는 성인이 안올줄 알았는데 벌써 왔어. 거의 온것 같아요. 할머니 그릇 같은 선우 그릇. 비타민 많이 먹어 선우야. 그러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가지고 올게요. 이게 삐 소리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들렸거든요. 진짜 이번에는 가지고 올게요. 미리 세팅 해놔야겠어. 이번에는 진짜 돼요. 왜냐면 제가 거의 다 녹은 거 확인했거든요. 카톡이야. 여러분, 녹았어요. 아, 이거 녹이는 게 이렇게 어렵냐고. 빠져 갑자기. 오, 냄새 되게 좋아요, 진짜. 그리고 요런 색소를 빼. 와, 냄새 되게 좋다. 우와, 냄새 되게 좋은데요? 그래, 이거야. 이거지. 아, 냄새 너무 좋아. 잠시만요. 요거를 뿌려놓으래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반짝이거든요? 반짝이가 있어요. 맞다, 비니장갑 끼랬어. 제가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성질 나오죠, 또. 성질 좀 급하거든요.
그거야? 박스를 부어. 저 그냥 일단 암호색이나 해볼게요. 어떻게 하셨지? 보이세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쵸? 아, 색소를 섞으라고요? 여기서 또내 예술적 감각을 보여줘야겠군. 뭐 이쁘지 않은데? 와, 근데 이게 점점 굳어요. 이게 생각보다 금방 붙네요. 이게 살짝 금가루?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비누는 아니고, 뭔가 보석 방향제. 방향제? 톰스톤 모양. 아, 이게 또뭐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아직 안 녹았네. 아, 뜨거. 아, 나 진짜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여러분, 저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부들 때까지 좀 시간을 두자. 주변 정리를 해보자. 근데 이게 뭔가 두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괜찮습니다. 굳을 때까지 한번 있어볼게요. 무슨 노래가 그렇게 슬프냐고요? 너무 슬픈가? 뭔가 잔잔한 그런 걸로 하고 싶었는데.
뒤에 누가 있다고요? 저 아무도 없는데. 나 지금 선우랑 통화하는 기분이야. 그렇죠. 신기하죠. 완전 영상 통화하는 것 같죠. 타요타요 들어달라고요. 제가 그럼 틀어드릴게요. 헤이타요. 일본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저는 미키 집이요. 끝이 없는 긴 터널도 친구와 함께라면 언제나 즐거워. 비누는 아니고 방향제예요. 방향제. 아직 덜 굳었어. 타코야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엄청 좋아해요. 조양, 석양? 아, 둘 다 너무 좋은데. 그래도 오늘은 좀 조양. 공포영화 추천. 공포영화, 공포영화요? 스릴러 쪽? 스릴러 재밌을 것 같아요. 파인애플 피자 제가 먹어봤는데, 파인애플 피자 제가 먹어봤는데,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원래 엄청 싫어하는 타입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보통? 쏘쏘? 학생회 면접 붙었다고요? 와, 축하드립니다. 학생회 생각보다 들어가기 힘들죠. 물이나 먹어야겠다. 선우의 추천곡. 추천곡? 오랜만에 저희 노래 들어볼까요? 엔하이픈? 혹시 뭐 추천곡 있으신가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젤리 좋아하냐고요? 젤리 좋아하죠. 젤리 좋아합니다. 롤러코스터 VR 올 게임. 아, 롤러코스터 올 VR 게임. 저는 롤러코스터 타보고 싶어요, 오랜만에. 빌리포코 나풀세일. 일단 빌리포코 가볼게요. 헐, 빌리치니까 빌리포코가 맨 처음 떴어. 와우. 동물의 숲 놀이하니 저는 아직 안 해요. 예. 메타몽 아직 휴대폰에 붙어 있냐고요? 없앤 지 오래예요. 요즘 케이스랑 안 껴요. 빌리. 내게 말만 해. 나 피버 10먼스. 그러면 나폴세일 다음에 피버 갈게요. 초콜릿 사탕을 좋아하나요? 네, 좋아합니다. 힘이 힘이 쏟아 높이 높이 쏟아. 와, 이 노래가 진짜 좋다. 감사합니다.
와, 노래 진짜 많이 주시네요. 근데 지금 이미 추천곡이 쌓여 있어요. 렛미도 적은 거네. 이제 녹았나? 좀만 더 있어볼게요. 생각보다 안 녹았네. 그럼 실내 볼게요. 네, 실내 보기.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아팠나요? 아니요, 안 아팠어요. 떨어져 본 적이 없거든요. NF 뮤비 다 무섭다고요? 저도 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저녁이요? 어? 저녁도 한번 추천 받아볼까요? 자, 다음 노래는 그거 나폴세일 와, 저희 무대 진짜 많다. 네, 나폴세일 다음에 텐만스도 있어가지고 텐만스도 다음 그냥 듣게요. 언제 굳는 걸까? 떡볶이 대 민트 초코? 갑자기 민트 초코가 좀 땡기네. 오늘 어땠냐고요? 오늘 뭔가 브이앱해서 되게 좋아요. 샘으론 구할 수 없는 답들을 가르쳐준 너. 밀떡 월 쌀떡. 밀떡. 메타몽 어디 갔냐고요? 메타몽 제가 케이스 하도 때가 많이 타가지고 그거를 뗐는데, 근데 귀찮아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멤버들. 아, 정원인가? 한번 전화를. 여러분, 저 브이앱 중이에요. 예? 저 브이앱 중이에요. 아, 지금 브이앱 중이라고요? 지금 소리 나가고 있을걸? 형 마음이, 아이고. 다들 뭐 얘기하실 거 없나요? 뭐 저희가 영통 하면은 뭐 그런 얘기. 오, 지금 막 사람들 막 왔어. 막 정원 헐. Yes, me too. 제이 형도 있어요, 여러분. 네, 제이 형도 있어요.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만들고 있거든? 이게 그 방향제야. 석고 방향제? 근데 방향제? 네, 이거 방향제 만들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가지고. 너 무슨 차 샀어? 네? 무슨 차 샀어? 왜 갑자기 방향제야? 아니, 저희 방향제 놔둘라고요. 갑자기 웬 차? 그니까 갑자기 웬 차? 광고 방향제 차에서 마시지 않나? 텐만스.
아니 왜 자꾸 마스크를 마음이 자꾸 마스크를 뜯어요. 아 진짜? 네. 그니까 갑자기 차 얘기해가지고 무슨 방향제를 차에만 하긴 하죠 그렇게. 찾았다고요? 네 여러분 제이 형이 왔어요. 제이 형도 있고 정원이도 있어요. 다른 멤버들이요 다 괜찮죠. 아 노래 꺼달라고요? 꺼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어 지금 추천곡 받고 노래 틀고 있었거든. 야 근데 오늘 갑자기 입맛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밥 진짜 많이 먹고 있어. 진짜요? 저도 점심에 소고기 먹었는데 난 지금 에레가리 먹고 있어. 석고방향제 학교 미술 시간에 저도 만들어봤어요. 오. 아니 근데 약간 영상통화로 브이앱 그거 한다는 거 들으니까 약간 어때? 실감이 안 나요. 뭐 살짝 유튜버 된 것 같은 느낌이야. 자 여러분 제가 제가 오늘 이거를 만들어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안 굳어. 너무 안 좋네. 헤어드라이기 갖다 대. 드라이기요? 드라이기 갖다 오긴 너무 멀어요. 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역시. 언제 시작했어요? 어? 언제 시작했어요? 나 한 와 벌써 지금 거의 1시간 다 됐어. 아 진짜요? 진짜요? 응. 지금 53분 됐어요. 53분. 다들 그립다는 그런 반응이 많습니다. I miss you. I miss you too. I miss you. 다들 보고 싶대요. 재영 제이 형이랑 정원이 모두 팬분들에게 인사 한마디만 해주세요. 잠시만. 삘 거야? 네. 엔지니어 여러분, 밥 잘 챙겨주시고요. 저도 밥 많이 챙겨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 최우선입니다. 네. 오케이. 정원이. 저요? 아, 얘 엄청, 얘 마스크 너무 뜯어요.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마음이 주식이 마스크였나? 무슨 소리야 이건. 아이고. 아이고. 끊어졌다. 오케이. 안녕. 네. 엔지니어 여러분. 저도 조만간 찾아러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네 그럼 빠이빠이. 빠이빠이. 오케이. 아 재영한테 그거 알려줄걸. 팬분들 반응. 자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룹콜이었어요. 단체 톡방. 네 단체 통화였어요. 저희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정원이든 뭐 제이 형이든 아 누구나 상관없이 다 맨날 한 명씩은 다 그거 그 카카오톡에 페이스톡 있잖아요. 그걸로 맨날 다 해가지고 막 맨날 이렇게 하면서 저희 통화 엄청 맨날 했거든요. 진짜 진짜 맨날 했어요. 맨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뭔가 웃기다. 노래를 그럼 재개해볼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굳어. 이게 좀 뭔가 굳은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뜯는구나. 이거를 보니까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 모양으로 아 아직 안 묻었네. 아니 안 굳었네. 한번 굳었다 할게요. 아 이렇게 만들구나. 오케이 조금만 더 굳을게요. 실패 아니에요. 아직 야,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안에 물이 좀 나와가지고 뭐지? 그러게요. 벌써 이 몇 명이지? 몇 명이야? 50만 명이 보고 있어. 선우가 가장 좋아하는 향, 저는요, 제가 그 향수 만드는 거기서도 말을 했듯이 저는 살짝 바다향이나 뭔가 나무향, 숲향 이런 거 있거든요. 방향제가 좋아 보이네요. 냄새는 진짜 좋아요. 이게 냄새가 캡처 타임은 좀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아 메타몽 아니냐고요? 어? 그렇네? 살짝 메타몽 같네요. 최근에 근데 진짜 저 별의 별걸 다 보고 있어요 지금 그냥. 카레 맛의 민트초코와 민트초코 맛의 카레라면 어느 쪽이 좋아? 저 민트초코 맛의 카레? 한번 도전? 리듬 하이브요?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있어요. 향수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그 디퓨저를 살까 고민 중이었는데 이게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제발 굳어주세요.
바나나 우유 대 밀키스? 바나나 우유? 다음 거 피버 갈게요. 이거 생각보다 안 굳어요. 한번 조물조물 해볼게요. 나 아직 좀 뜨겁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떼가지고 이렇게 조물조물한 것 같더라고요. 냄새 좋아. 이거 맛있을 것 같다고요? 실제로 보면 그러지 않으실걸요? 그냥 이렇게 뭔가 돌 같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모양 만들 거 해볼까요? 메타몽 컬러라고요? 맞아요. 그럼 메타몽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걸로? 잠만. 노래가 자동으로 다 나오네. 메타몽 만들어 볼까요? 일단 이것만 이렇게 만들고 드디어 진짜 오랜만이다. 메타몽이 어떻게 생겼지? 메타몽? 메타몽 어때요? 메타몽 갈게요. 메타몽 네, 나만 만족합니다. 이게 무슨 향이냐면 뭔가 레몬, 라벤더 그런 향? 그런 향이에요.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건가? 근데 그런 것 같은데? 메타몬 근데 만들기 너무 어려워요. 노래를 제가 다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때요? 사실 이게 보석 그건데 뭔가 그냥 조약돌 느낌으로 해봤어요. 이게 보시면은 진짜 메타몽으로 만든 것도 있는데요. 전혀 메타몽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친구예요, 이 친구. 근데 좀 그래도 비슷하지 않아요? 아닌가? 아무튼 아 이렇게 캡처 타임 오케이. 냄새는 좋아. 냄새는 좋아. 근데 이렇게 만들고 이게 끝인가? 여러분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오, 일단 성공했어. 일단 성공했어. 일단 성공했어. 아 메타몽으로 엔진? 당연히 엔진이죠. 메타몽 네. 방향제 숙소에 둘 건가요? 네 숙소에 저희 방에 두려고 만든 거예요. 비누는 아니고 방향제입니다. 사실 시간 되면은 더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재료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생각보다 힘들었어. 오늘 되게 소통을 더 많이 하려 했는데 이게 무슨 향이라면 살짝 레몬 라벤더 같은 향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뭔가 혼자 하느라 좀 힘들어. 하나 먹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먹으면 안 돼요.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오랜만에 선우의 감성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존잘. 존잘. 라이브 고마워요. 아유 제가 더 고맙죠. 근데 지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민트초코 안 먹었습니다. 책 저도 요즘 책을 안 읽어가지고 요즘 듣는 노래는 좀 잔잔한 그런 피아노 같은 거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저희 숙소 진짜 오랜만이죠? 그쵸? 그렇습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별로 없네. 그러면 딱 시간 정해줄까요? 그럼 딱 10분만 그럼 더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해볼게요. 오늘 뭐 했냐고요? 저 오늘 엔진이랑 같이 방향제 만들었어요. 하트.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요. 알겠습니다.
뭔가 심심해. 더 이상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쵸? 저 혼자가 아니죠. 저 지금 숙소예요. 아이스크림이요? 마지막으로 먹은 게, 5시간 전? 추천! 아, 맞다. 저 그러면 그것 좀 해주세요. 오늘 저녁 추천. 아직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저녁 추천해주세요. 저 저번에도 트위터에 그거 추천한 거 올렸잖아요. 나 그때 뭐 먹었지? 제가 그때 떡볶이 먹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저녁을 아직 안 먹어서. 맞아요. 점액추 주세요. 아직 밥을 안 먹었습니다. 점액추. 라면? 라면도 안 먹은 지좀 오래되긴 했어요. 치킨! 치킨은 오늘 점심도 먹었어요. 숙소 투어는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좋죠. 저녁 딱히 그런 게 없나? 근데 이거 비누가 아니고 방향제예요. 방향제. 보리밥. 보리밥 맛있기는 하죠. 와, 근데 이거 냄새 대박이다. 뚜껑 열자마자 확 나요, 진짜.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민초치킨이요? 민초치킨? 먹을 수 있을까? 점액추.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괜찮죠? 뭐 노래나 부를까? 할게 없네. 화채. 근데 화채 진짜 괜찮은데? 화채 맛있겠다. 화채 맛있겠는데요? 화채 맛있겠다. 화채 맛있겠다. 화채 맛있겠다. 민트 우유. 맛있겠다. 저 민트 초코 우유 좋아해요. 괜찮네요. 피자 올 햄버거. 밥 먹니? 밥 먹으려고요. 민트 떡볶이? 초밥? 오, 초밥 괜찮다. 저손 예쁘다고요? 방향제 무슨 향이냐면 레몬 라벤더 그런 향이에요. 베라 민트 우유 강추. 그거 맛있어요? 먹어보고 싶었는데. 떡볶이. 오늘 떡볶이 어때? 떡볶이는 제가 어제 먹어가지고. 네. 스테이크도 나쁘진 않죠?
라면 볶음밥 먹읍시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면 볶음밥? 처음 보는데? 카레? 카레도 맛있긴 하겠다. 카레도 맛있겠다. 저게 뭐야? 초밥인가? 로제 납작당면? 아, 그것도 한번 먹어볼까? 먹어보고 싶긴 한데. 야채 좋아하냐고요? 싫어하진 않습니다.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 뭐 먹을지 몹시 기대돼. 햄버거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근데 아까 화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엄청 막 배고픈 건 아니어서. 김치볶음밥도 맛있겠다. 아, 그리고 셀카 얘기가 되게 많은데, 셀카는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올릴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라볶이도 진짜 맛있겠다. 치킨 피자? 맛있게야스. 삼겹살 좋죠. 삼겹살. 다들 빈대 초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온다. 라면 떡볶이. 다들 라면 떡볶이가 먹고 싶으신가 보구나. 그쵸? 자꾸 언급이 되는 거 보니까 이게 근데 다들 자기가 먹어줬으면 하는 거를 먹었으면 좋겠는 그런 게 있죠. 대리만족. 도대체 민트 오뎅은 뭐예요? 민트 오뎅? 초코 민트 초밥. 아니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나 너무 신기한데? 그런 게 있나? 있어요? 끝난 게 전에 하이파이브 하자고요. 아유 뭐할수 있죠. 하이파이브. 두부? 아 두부 좋아하시는구나. 두부 좋아하시는구나. 콜라 물. 좋죠. 김밥. 이제 별의별 음식 다 나오겠다. 빙수. 저 빙수 요즘 진짜 많이 먹거든요. 음식 얘기하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원래 그런 법이죠. 근데 지금 시간도 딱 배고플 시간이에요. 짬뽕도 괜찮다. 짬뽕. 짬뽕도 괜찮네. 이제 먹을 그런 거는 지금 고르고 있어요. 볶음면? 꿀 또는 매운 치킨? 인디 좋아하냐고요? 인디 좀, 네, 좋아해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괜찮은데? 괜찮은데? 짜장면. 짜장면도 좋죠. 아니 이런 거 보면은 도저히 못 고르겠어. 도저히 못 고르겠어. 아 이거 냄새 맡고 싶다고요? 아 이게 근데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살짝 비누 향도 좀 나고. 네, 좀 그래요. 성우님 편육 먹으라고요? 성우님 편육 먹으라고요? 새송이 버섯? 아, 제가 버섯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게 별로 없는데, 버섯은 별로 안 좋아해요. 타코야끼. 괜찮다. 라면 볶음밥? 라면 볶음밥 도대체 뭐예요? 라면 다 먹고 볶음밥 만드는 건가? 불고기. 불고기도 괜찮죠? 얼큰한 순두부찌개. 괜찮죠, 괜찮죠. 가상포옹. 네, 여러분, 이제. 근데 아까 캡처 타임을 그게 한 건가? 한 건지 모르겠네. 두리안? 두리안?
아무튼 네.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오늘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예 힘들었어요. 아 근데 아니 이게 그 녹이는 것만 아니었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예 녹이는 게 조금 진짜 제가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그거 말고는 직접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혼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뭐가 되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만드는 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네, 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엔진분들도 뭐 되게 좀 뭔가 만들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점액추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브이라이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와,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브이라이브 왔는데 정말 네 근데 되게 많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해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원이도 곧올 거거든요.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뭐 포즈 조금 할까요? 아 뭔가 혼자 하려니까 어색해. 오케이. 와저 여러분 이제 가야 될것 같아요. 배터리가 없어서. 여러분 안녕 가볼게요. 또 봬요. 안녕.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안녕. 바이바이.